자, 또 이번 주 다른 이슈가 있었죠. 검찰 출신의 정순신 씨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지면서 바로 사퇴했습니다. 아들의 학폭 수준이 아주 악질적인 수준이더라고요. 글들 봤는데. 네. 동급생 친구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 잡밥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이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왕따를 시켰고 결국 피해자는 현재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표현을 보니까 이게 평범하지가 않아요. 아주 자기의 어떤 뭐랄까 의식이 다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 세계관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맞아요. 어떤 집안 상태 이 대본 누가 쓰셨 어떤 집안 상태입니까? 이거는 우리 방송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집안 상태로 예상이 네. 되십니까? 근데 이 정순신 씨는 이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독 아니에요. 부모님이 정말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네. 어떻게 이런 짓을 자 어쨌든 이름이 되게 기분이 아주 나쁘다. 개인적 저 느낌이에요. 네. 정씨로 하시죠 그러면. 정씨. 정모씨. 정모씨. 정모씨의 아들. 이 학교에서 애들 때리고 괴롭히는 애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제 이건 쉽게 하면 이제 학대잖아요. 학대 타인을 그렇죠. 학대하고 괴롭히는 건데 네. 그런 애들은 보통 가정이 어떻던가요? 요즘에는 잘 사는 애들 아닌가요? 거의 막 공부 경제적인 거는 잘 살고 공부도 요새는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핵 인싸고 막 이런 애들이 막 강의한다면서요? 정서적으로는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80년대에는 소위 양아치 노는 애들, 네. 친구 때리는 애들이 보통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좀 잘 사는 애들이야. 삥뜯긴 애들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90년대 넘어서면서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학폭의 가해자들이 주로 공부 잘하고 빼기 좋고 네. 공부도 잘하고 네. 뭐 이런 인싸 소위 네. 이런 애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 집에서 과연 부모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까? 뭐 사랑과 존중을 받을까요? 받았으면 이럴 수 없죠. 그랬다면 이런 짓을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고 학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 이 정모 씨의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한테 굉장히 학대를 많이 당하고 살아온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그렇고. 네. 그러면 그런 애들이 보통 밖에 나와서 막 그 애들 괴롭히거든요. 이거는 드라마 보시면 알아요. 한국 드라마들 보시면 그 소위 잘 나가는 애들이 와서 막 괴롭히는데 집안을 묘사하는 장면 보면 아버지한테 맨 맞는다든가 뭐 굉장히 인정 못 받고 성취지향적인 무시당하고 그래서 막 꼰대라고 욕하면서 뭐 아버지에 대한 원한에 사무쳐 있고 맞아 맞아 이런 드라마 내용 되게 많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잘 묘사한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대하지 않고서는 밖에 나서 그런 짓은 못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일단 정모 씨 아들은 집에서 굉장히 많은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당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어려서부터 만약에 그게 계속 지속되었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처럼 권위주의적 성격자가 이미 거의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힘을 과시하고 싶고 또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고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런 성향이 이미 갖고 있을,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존재감이 없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인정을 못 받아서. 오히려. 예, 가정에서.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당한다든가 뭐 말만 꺼내면 무시당한다든가 자기의 주장 따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 이제 나와서 나를 증명하고 싶다. 네. 나도 이 힘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뭔가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네. 마음으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제 방화범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화범은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를 불태워버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아무나 무조건 막. 아무나 그러니까 불지를 대상만 있으면 불지르고 싶은 그 정도로 분노가 심한 사람인데 이 아이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막 약자다 싶으면 바로 공격하는. 근데 이러한 어떤 심리가 가정에서부터 형성된 건 거의 확실하고요. 건강하지 않은. 이제 문제는 여기에 극우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이제 결합됐다는 거죠. 특징이. 네.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즉 부모가 극우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네. 또 그 언행을 자주 한다는 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극 활용하는 거죠. 친구들을 괴롭힐 때.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좌파 빨갱이 같은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이런 식으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극우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권력을 잡았을 때 무슨 짓을 하냐면 인간 백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역사에서도 보면 한국전을 전후한 시기에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학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의 취미삼아 사람 죽이는 인간 백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명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심리를 가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권력을 잡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뭐 히틀러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장래가 아주 걱정되는 그런 청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장래가 걱정되는 청년이라고. 뭐 이렇게 재판 내용을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도 전 이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아빠에 대해서 이제 반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는 뇌물 받아먹는 직업이다. 우리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아는 사람 많이 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이거 아빠 매기려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수사 유서... 들어가게끔 기밀 기밀 그죠? 유설입니다. 기밀 유설. 기밀 유설이고 지금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생각이 아주 깊은 아이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주변의 반응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지 못하는 아이라는 거는 여기서 드러나죠. 그런 내용, 그 기밀을 혼자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문자로 남겼던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의도였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그렇죠. 검사가 뇌물 먹는 게 처벌을 안 받는 거다 이거 확신을 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저는 아빠 망신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말하고 다닌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첫 번째가 맞겠죠. 뭐 무의식적으로는 반항도 당연히 하겠죠. 이런 아이들이 아버지를 좋아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유라 씨도 보면 자기 엄마를 싫어하는 게 드러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언행에서. 이런 아이들도 당연히 뭐 드라마 아까 얘기했지만 이 꼰대 새끼 밖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욕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슬쩍 노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노를 표현할 때도 있어요. 물론 아버지를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 말을 듣지만 그런 반항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연맥이려는 무의식적 의도 또는 의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비아냥되듯이 뭐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계속 보면서 경험하면서 어떤 극우적인 어떤 신념을 확고하게 간직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즉 기득권층에 소속되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라든가 또는 돈과 빼기 최고다 이런 그렇죠.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정말로 이제 심각한 아이가 되고 정유라 같은 생사고기를 가지고 있네요. 제가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 이미지를 띄워드릴 수는 없는데 요즘에 돌고 있는 그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내신 거예요? 23기 여기 민사고니까 민사고 나온 친구니까 고등학교 아들이 나온 그 고등학교 내에 23기 민사 재학생들한테 정윤성 선배 이분 이 아들 이름이 이제 정윤성이죠? 정윤성 선배의 공지라면서 올라온 글이에요. 나는 이 멘트도 자체도 웃기더라고요. 정윤성 선배 공지입니다. 이것마저도 지금 권위 주시는 네. 진짜. 네, 한번 읽어볼게요. 돈 많고 사회 불만 없는 우파 보수 친구들을 조안에서 구합니다. 조안이 아마 동아리인 것 같아요. 22기에는 우파가 많고 23기에는 좌파가 많아서 지금 밸런스가 맞지만 향후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좌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파를 따로 더 구합니다. 간단하게 정치 성향 테스트만 통과하고 면접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능력만 확인되면 선발할 생각이니 저한테 연락해주세요. 그럼 오른쪽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일베 테스트인가? 네, 이걸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돈 많고 사회 불만을 모집한다는데요? 돈 많고 사회 불만이 없는 우파. 불만 없는 우파. 좌판 돈 없고 사회 불만이 많은 점. 근데 얘네들이 자기들의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가정 내에서의 불만은 엄청나요. 그렇겠죠.
스카이캐슬 같은 거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런 데서 뭐 부모에 대한 원망이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다만 얘들은 부모가 너무 강해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아, 나약한 자들이구나. 특히 돈으로 휘두르면 돈으로 휘두르고 또 권력도 세고. 네. 맞을 수도 있죠. 부모가 차라리 못 배우고 가난하면 자식들이 덤벼서 이기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모들은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엄청 높은 사람들이라 애들이 이기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꺾이거든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사회적인 성향에서 이제 극우 성향을 가진다라는 점에서 이제 사회 비판하지 않겠다. 뭐 이제 돈 많고 불만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있죠. 네, 어쨌든 굉장히 자신을 우파라고 생각하는 네. 친구.